슈퍼 익스퍼트를 해보겠습니다. 어젠가? 정말 오랜만에 클리어를 했었는데 오늘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스킵을 웬만하면 안 해서 이게 맵 운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맵은 스킵을 안 해서 이상한데? 아 설마 죽었어야 되나? 죽고 중간 세이브 위치가 여기니까 설마 바로 달리면 되는 뭐 그런 요즘? 아, 이 가시돌이를 제가 못 봤네요. 잠깐만 이거 또 선택해야 되나? 설마? 여기 지나가라고?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죠? 다른 데 가볼게요. 다른 데. 아... 아, 저거 부려. 아, 일단 여기 지나가는 게 좀 짜증나네요. 그냥 점프할 때 지나갈까? 내가 점프로 지나가지 말고. 자꾸 타이밍이 겹치네. 아, 바로 가면 되나? 설마? 살짝 애매하긴 하거든요. 바로 가기엔. 오우. 나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 제가. 방금 되게 위로 올라갈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가기가 힘드네. 어? 정답인가 본데 여기. 아니야. 끝? 재수가 좋았네요. 한 총 다섯 개였던 것 같은데 두 번 만에 성공했네요. 일단 첫 판 완전 쉽게 깼어요. 이거 좋은데? 일단 월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망했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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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거 미국이네? 여기 또 있을 것 같은데, 막아놨을 것 같은데? 여기 왜 만들었어? 아! 또 갈 수가 없네요. 죽었네? 죽었네? 하... 지금 위로 갈걸. 이 맵은 아무래도 좀 이런 식의 낚시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겠네요. 누가 봐도 저건 낚시일 거야. 아, 씨. 바뀌었네. 아, 난 저 블록 있는 데가 당연히 낚시일 거라 생각했는데. 뭐야? 거북이가 있어? 있었나? 아, 뭐 하나씩 다 해보죠. 아. 얘 내려올 텐데? 아. 아니, 내려오는 타이밍 맞춰서 피하려고 했는데 스프링에 점프가 여기 가운데 그냥 안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간다고 해서 길이 있진 않아요. 아까 그 가시 죽을 거기 때문에. 폭탄님 같이 가자. 폭탄이 밟아주겠죠? 그렇게 만들어놨겠지? 아, 이런, 이렇게. 안 들어가. 아! 맵이 긴데? 아니, 저 정도면 웬만하면은 끝날 때가 돼서 뛰면은 웬만하면 되는데. 결국 두 번째 맵을 구경을 해야 되나 보네요. 두 번째 맵 구경하기 싫었는데. 일단 문은 들어가기 싫고. 아, 아닌가. 아, 뭘 들어가야 되나. 좀 고민되는데? 문 들어가보죠. 들어가면 죽을 것 같긴 한데.
어? 어. 네, 역시 낚시였고요. 여기는 낚시였고. 아, 왜 자꾸 운을 시험하는 거지? 아, 정말. 왜 제작자들은 이런 맵을 만들까요? 꼭 죽으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여기 맞나 본데? 점프할 때 잘해야 돼. 이거 또 천장치기 한다고 이거. 아, 어, 여기 맞나 봐. 저기야, 정말 정말로 저기가 정답이라면 이번에 깰 수 있어요. 방금은 제가 깰 수 있었는데 컨트롤 실수. 네, 저기 맞는 것 같아요. 아, 바로 봤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거북이를 저기서 밟았으면 안 되나? 밑에 점프해서 바로 두 번째 점프로 가질지 모르겠네.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죠 뭐. 가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알고 보니까 막 저 폭탄 나온 파이프로 막 들어가져가지고 막 한 번에 깨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아니 왜 저걸 못 밟았지? 아. 설마 여기 파이프가 들어가지진 않겠죠? 아, 시도해볼까?
설마 설마 설마. 아. 어? 뭐야, 여기가 여기잖아. 어, 이거 점점 더 여기리 쪼기가 더 의심되는데? 아, 씨, 오늘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가려고 했으면 방금처럼 죽을 일은 없는데, 저기서 이제 기다린 다음에 한 번에 가지나 이거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씨.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혹시 모르니까. 이런 부분 저렇게 만들어놨을 수도 있어. 너무 깊게 생각했어. 어? 안 가지네? 어, 천장 뚫려있는 것 같은데? 아, 뭐였지 방금? 불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돌을 의식을 안 했네요. 아쉽다. 아, 저기가 들어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제작자였으면 저기다 뒀다. 자꾸 이상하게 죽네. 아, 씨. 이게 바로 안 가질 것 같죠? 아까처럼 또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돼. 저기서 컨트롤 또 해줘야 돼. 더럽네. 저 거북이를 밟을 때 컨트롤 해줘야 되나 봐요. 아, 왜 이렇게 못하지? 아...
타이밍 맞추기 너무 힘든데? 아닌가? 아,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 공중에 있는 거북이를 밟으려고 하니까 뭔가 더 어렵게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다를 게 없는데? 별로 어려운 맵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아니, 계속 되던 게 왜 또 안 돼? 아. 빨리 가려고 저렇게 한 건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제가 중간에 한번 점프를 해서 그런가? 천천히 가죠.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 저 오른쪽 바닥 어떻게 생겼지? 아, 기억이 안 나네. 길이 이어져 있네요. 저 오늘 점프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아, 밑으로 가.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제발. 응? 여기 뚫려있네? 안 먹어지지? 제발. 아. 설마. 저기 한 칸 뚫려있겠지. 뒤에요? 뒤에 길 없어요. 저 막혀 있습니다. 아. 아, 여기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확인도 못 했네. 근데 어차피 저기 뭐 다시 안 갈 거니까요. 다 깼어. 아, 점프했는데. 아, 바닥이 이렇게 한 칸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 조금만 잘, 조금만 잘 당겨야 하는데, 자꾸 저기서 죽네요?
왠지 망한 것 같은데? 그쵸? 망한 것 같죠? 난 여기도 길이 있을까봐. 아, 진짜. 다 뚫려있긴 하네요. 방금 그 폭탄으로 벽을 뚫으면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블럭을 미리 쳐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저기를 잘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대점프 해가지고 그냥 천장치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잘 안되네. 한 번에 가지려나? 높이를 잘 모르겠네. 근데 거북이를 굳이 안 밟고 한 번에 가질까요? 한 번에 가질 것 같기도 하고. 찔렸는데 어떡하지? 아휴, 어쨌든간 중요한 사실을 확인을 했네요. 스프링 하나 들고 가기에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음표 블록을 밟으면서 또 스프링 막 놓고 밟기가 더 어렵죠, 사실. 일단은 그냥 길을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할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었네요.
그냥 놓고 올걸. 아 방금 그게 터지네? 방금 저는 이게 안 터질 줄 알고 한 번 더 밀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터지네. 보통 화력이 저렇게 컸나? 그러니까 제가 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처음에는 그냥 끝까지 갔다가 거기다 놓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아 차야겠다 하는 바람에 이제 너무 가까이에서 차게 돼버렸죠. 엄청 쉬운 맵이었어. 너무 많이 죽었어 근데. 맞아요. 이도 저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냥 멀리서 찰게요 이번에. 그래도 아직 73목숨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좀 꼬린을 잘했어. 이 왼쪽 문은 당연히 낚시겠죠? 바로 이 왼쪽 문으로 갈 수 있긴 한데 누가 봐도 낚시겠지? 아 왜 안 가죠? 아 왼쪽으로 해야겠다. 근데 죽이진 않네? 오, 죽이진 않아요. 아, 처음으로 돌아왔어. 그냥 이거 들어가 볼까요? 아, 막혀 있구나. 아, 막혀 있다는 사실을 순간 망각했네. 근데 이게 되게 쉽네요. 아 중요한 건 저기 문이 어디지? 첫 번째인가 보다.
어? 잠깐만. 어? 마지막까지 아끼는구나. 저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네. 아이씨. 아니 여기 동전으로 바뀌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씨. 아니 아까 점프할 때 못 발견했는데? 하아. 아니 뭐 근데 이 정도면